들어가는 거 이미 다 보여. 빨리 나와. 아? 빨리 나와. 여, 소녀. 또 무슨 일이신가? 여기가 지금 어디야? 주차장이지? 주차장이지.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죠? 우리가 여기 왜 왔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차가 생겼기 때문이죠! 라고 하며 차자랑을 했던 게 어언 1년 전인데 정말 우리의 차가! 아... 네, 반파되었기 때문이죠. 프라이드야 미안해. 진짜 마음 아프다 이거. 이거 만약 흰 차였어 봐. 100만원짜리 중고차여도 이리 마음이 쓰린데 새 차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공포영화가 따로 없겠네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이거 외관은 사실 그냥 그렇다 치는데 타봐 일단. 얘가 어느새부터인가 악셀을 밟으면은 소리 뭐야? 이건 라디오 소리. 아 뭐야? 이건 원래부터 달고 다녔던 고질병입니다. 이제 엑셀을 밟잖아. 이 차에서 나면 안 되는 뭔가 포터의 소리가 나 여기서. 그래서 지금 그 카센터 가가지고 좀 점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폐차 권유 받는 거 아니야? 뭐 미리 걱정해봐야 될 것도 안 되니까 우선 카센터로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전부터 자주 정비를 맡아주신 사장님이신데 살이 부쩍 올라버린 제 모습에 놀라시는 중입니다. 차 상태 심각해요? 아, 청소 좀 하세요. 아, 청소 때문에? 보일 없잖아. 하단에 살짝 찍힐까 말까.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엔진오일부터 갈아주시고 번호판 등이 나가있어 이것도 새로 달아주신 뒤 마지막으로 안개등 쪽을 살펴보고 계셨는데 마스크 왜 차 안에 꼈어? 아니 안개등 쪽에서 이게 왜... 등 안쪽에서 10년은 묵은 것 같아 보이는 마스크가 나오더라고요. 차 상태가 많이 심각하죠? 우선 제일 심각한 게 여기 하이엘슨이 있어. 하이엘슨이 있는데 이 차는 굳이... 차 바꿀 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타시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냥 이대로 타고 다니는 걸로. 오, 야, 뭐야? 야,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더니 궁뎅이가 빵빵해진 느낌이야. 가장 조금 못해서 거의 새 차 운전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신나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학생들 풋풋한 거 봐. 풋풋하게 돌아다니네. 야, 이거 뭐야? 응? 이거 봐. 김계정 교장 선생님 왔는데? 이게 왜 진짜? 뭐지? 교장 선생님! 잘못 본 거 아니야? 뭐지? 진짜 뭐지? 뭐지? 여기 혹시 여기 취임하셨나요? 나 교장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교장직을 맡게 된 김계정이라고 합니다. 체육에? 차량용 마커. 야, 아무리 그래도 옆면이 다 까진 채로 다니기는 뭐한 것 같아서 이거라도 칠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차량용 마커를 사봤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쫌쫌이를 과자로 회유해 함께 칠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 상처를 없애주는 펜이거든? 이걸로 우리가 얘를 색칠해 줄 거야. 어떻게? 자, 이거를 돌려. 돌리면 짜잔, 우리 자동차 색깔이 나오지? 대박. 여기 이제 쓱싹쓱싹 이 결 따라서 싹 발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오, 지워진다. 오, 이거 생각한 거보다 잘 가려지네요. 매니큐어 바른 느낌. 그치. 봐봐, 어때? 여기 조금 티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감쪽 같지? 오, 완전. 촬영하고 좋은데 이거 둘이서 이렇게 쪼그려 앉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 진짜 멀리서 보니까 티가 아예 안 나. 그치. 나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근데 일단 하나만 사기에는 뭔가 좀 그래서 두 개 샀는데 두 개 사기를 잘했다. 이게 세트가 아니었구나. 하긴 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긁을... 내가 좀 용감하게 주차장을 들어가긴 했어. 맞다, 한번 닦고 하라고 하긴 써있긴 했는데. 아, 그러게. 차량 하부에 먼지가 많아서 발림성이 영 좋질 못하네요. 거기만 너무 깨끗해도 좀 그래. 이 정도 공을 들이는 것 자체만으로 프라이드는 행복할 거야.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볼까? 오~ 두 개를 붙여놓고 비교해보니 하기 전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아, 지금 이게 빛에 반사돼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아,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날 차 좀 씻기고 다시 보는 걸로 하죠. 말릴 겸 해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오자. 그냥 두 명 마르지 않을까? 아유, 저기 뭐야, 차도 좀 이제 어? 새 옷도 입었겠다. 좀 드라이브 좀 해줘야지. 콧바람 좀 쬐줘야지. 새 옷이 아니고 수선이거든? 너 검정 고무신 그 거북이 표 그거 알아? 지금 되게 저렴하게 처리한 느낌이라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프라이드한테. 엄마 집에 들려서 드릴 거 드리고 어차피 우리 집이랑 가깝잖아, 엄마 집이랑. 그러니까 엄마 집에 잠깐 차를 주차를 해두고 집 근처에 맛집 저장해놓은 곳 있거든? 그 맛집을 들렸다가 가자. 너 이럴라고 애당초. 역시 차 말리는 건 명분이었고 목적은 따로 있었네요. 갑시다. 가요. 오, 사람들이 많은데? 오, 꽤 있네? 여기 오, 자리가 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먼저 시켜야 돼. 시켜야 돼,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개구이 중짜. 중짜? 응. 오, 꽃게탕도 맛있겠다. 사장님, 혹시 오늘 꽃게탕 얼마예요? 고기하고 도가리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조개구이 중짜 하나랑요. 짬뽕 순두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사장님 아니죠? 어, 여기 앉을까? 어. 사장님, 여기 앉아도 되나요? 네. 아, 여기 앉겠습니다. 오, 야, 여기 분위기 좋다. 그치, 완전 좋지. 아빠 내가 불륜 날이 너무 좋아.
블루베리를 가져왔어? 블루베리랑 이거 초콜릿이랑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홍룡알이야? 뭐요? 새끼 홍룡알이요? 뭐요? 오, 자, 뭐 다 짠합시다. 짠짠. 자, 짠짠. 간만에 느껴보는 포차 감성이라 시작도 하기 전에 신나네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사장님이 조개를 가져다 주셨는데 우와. 와우. 비주얼만 보고도 한 병은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그때 그 카라반 왜 갔지? 너무 편하다. 편해. 너무 편해. 너무 역시 우리 가족은 캠핑 가는 거리가 먼 모양입니다. 경험자인 제가 해드리죠. 아, 그래요? 네, 얘기 챙겨주세요. 그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어우, 사장님 솜씨가 좋으세요. 경험자니까요. 오, 성인 남성의 손 같아. 아, 맛은 따봉! 네, 최고라네요. 와우, 지글지글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래. 시켰다길래 안심하고 먹었는데 혓바닥에 불이 닿는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걸 간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올려는 건 너무 좋은데? 후레쉬 켜봐. 우동까지 후레쉬를 켜야 돼? 그 새김을 감성이 뭔지 느낄 수 있을까? 1998년 앨범에서 본 것 같은 느낌. 막 부모님들 어, 막 나뉜 거 하나 입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한 3분의 1은 플래시로 가려져 있어. 어, 나 우동이 땡기지 왜? 추워져 그런가? 추운 날씨에 들어오는 우동 한 입. 이건 거의 보양식이죠. 이제 잘 익은 조개 하나 집어서 그대로 입에 넣고 씹어주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거 안 넣은 거 먹어볼래? 갈비? 고마워. 야, 너 먹어, 너 먹어. 내가 좋아하니까. 아, 나 소스 묻힌 것도 좋아하는데? 나 소스 묻힌 거 먹을게. 소스를 묻혀서 먹어. 아니, 먹어. 아니, 먹으라고. 아니, 먹어. 먹어. 걔도 좀 여기다 익혀줄까? 어, 그럴까 봐. 근데 아직 따뜻하긴 한데 따따익선이라고?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좋다. 맞지? 와, 나 오늘 그거 발견했잖아. 댓글. 몽골. 댓글 있잖아. 댓글. 술 먹고 안 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술 먹고 그, 안 나는데? 단계 보여. 아내 씨 갖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어, 기억나. 그 집에서 쓴 거야. 진짜? 집에서 쓴 거야 이거. 그리고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있어. 술 먹었을 땐 늘 감사합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쓰기. 아, 오랜만에 그 동네 벗어나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우, 이거 좀 잔이 좀... 왜? 똑같아서. 내 기분 나빠서 못 먹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마시나, 내가 이런 상황이면? 기분 좋게 마시면 되지. 바퀴 바다다, 생각해봐, 바다다. 공돈디? 매주미가 많이 졸려 보이니 이제 이쯤 먹고 귀가하려 합니다. 근데 웃긴 점,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어? 당연히 안 자야지. 나 이제 팀 봐도 돼? 졸린 사람 어디 갔나? 없어. 어디 갔나? 없어. 방금 전까지 걔는... 쓰러질 것 같았던 사람 어디 갔나? 없어.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